네, 안녕하세요. 네. 아, 둘러보신 거뭐 있으세요? 아, 없고 일단 한번. 혹시 저희 매장에서 구매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없으시면 저희는 되게 처음에 디자인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이즈를 따로 재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아, 그러면 지금 매장을 한번 쭉 둘러보시겠어요? 일단 한번 눈으로 보셔야 되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쪽에 있는 라인들이 되게 기본적으로 받쳐 있는 거. 네. 대부분 이쪽 라인을 많이 입으세요. 그리고 이제 약간 디자인이 조금 더 들어가.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색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좀 많이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동안 저는 책자 가져올게요. 네, 여기 책자 가져왔고요. 보시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쪽이 기본 베이직 라인이에요. 되게 기능성이 강조되어 있는 라인이라서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런 쪽 제품을 찾으시죠. 만약에 이쪽 기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넥라인이나 목 파임 정도 그런 거 아니면 소매 기장감 그리고 바지 기장감 하의 기장감도 정하실 수 있고 타이트한 정도 맞는 정도도 직접 고객님한테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거 이게 이제 저기에 놓인 상품이고 위아래 전부 다. 그리고 이쪽 아래에 있는 게그 옆에 네, 여기서 지금 모델 컷은 넥라인이 U로 이렇게 동그랗게 깊게 파져 있는데 여기 놓여 있는 거는 U라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라운드 그 정도? 네,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위에 옷을 받쳐 입으시기에는 살짝 파여 있는 게 낫기는 한데 만약에 피부가 예민하시다거나 되게 옷의 목 부분이 까끌거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예민하신 분들이 조금 더 올라오는 라운드 형태를 받쳐 입으신 것 같긴 해요. 본인 편하실 대로.
저희 매장에는 들어온 게 이거. 아까 저쪽에서 보셨던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들어가서 허리나 다리 옆쪽에 형광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밝은 형광색은 아니고 약간의 형광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성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너웨어다 보니까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쪽에는 저희가 라인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형광색 디자인 들어간 거 같은 경우는 운동하실 때 땀흡수 도움이 되는 재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일단 거의 대부분 손님들이 기본적인 라인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드릴까요? 네, 취향에 맞게 고르시는 것 그러면은 한번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투는 지금 들어올 때 벗고 들어오셨으니까 혹시 안에 많이 껴입으셨나요? 아, 그건 아니고. 그럼 제가 바로 사이즈 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뒤로 돌아주시겠어요? 네, 뒤로 돌아주세요. 그러면 어깨부터 재도록 할게요. 네, 그냥 고개 드시고 편하게 어깨 힘주지 마시고. 다시 돌아서셔서 이제 팔 벌려서 가슴 둘레 잴 거예요. 돌아주세요. 팔 벌리시고 정도 살짝 타이트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딱 맞으시죠? 그다음에 팔, 기장, 소매 길이 잴게요. 팔이 기시네요. 안에 이너 입으실 때 불편하셨겠어요. 대부분 팔 기신 분들이 이렇게 옷 입으시면 기장이 안 맞아서 손목이 덜렁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셨죠. 그다음에 허리 둘레 재겠습니다. 잘때 불편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있으셔야 옷도 나중에 편할 테니까 힘주지 마세요.
있고 그 다음에 엉덩이 둘레. 엉덩이 둘레도 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바로 서주세요. 네, 제가 숙이면 되니까. 네, 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신경 써 하시는 다리 길이 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서 계세요. 네, 손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목둘레 재도록 하겠습니다. 목둘레는 제가 손을 이렇게 어깨 위로 올려야 돼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 참아주세요. 네, 이 정도 불편하시지 않으시죠? 딱 맞죠? 되게 주문 제작이니까 들어가면은 한좀 빠르면 2주, 늦으면 이제 한 3주 넘어가는데 되게 2주 반 정도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아까 책자 한번 다시 볼까요? 이제 이쪽 어두운 계열 주로 입으시면은 이제 이런 거 이게 인기 있어요. 검정, 남색, 진회색, 회색순. 이게 무난하게 입기 편하니까 한국인이 제일 편하게 고른 색이 무채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입기 편하실 것 같고 옷에 맞춰 입기도 좋겠죠. 근데 거의 요즘에는 디자인 자체가 좀 슬림한 티셔츠 같이 나와서 그냥 이너로 입으시고 아우터 입어도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컬러는 어떻게? 대개는 고르실 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회색을 많이 고르시는 것 같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보다 색을 좀 다양하게 구매하시는 게 있죠. 아무래도 그런 기본으로 검정이랑 약간 누드톤 들어간 회색 이렇게 두 개. 넥라인은 어떻게 드릴까요? 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V라인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라운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트넥으로 살짝 넓게 되어 있기는 한데 거의 솔직히 찾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불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깊은 U라인이나 깊은 V 디자인도 있죠. 그냥 라운드 형태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라운드 형태. 소매 기장감은 뭐 10부, 9부 아니면 10부 정도. 그러면 바지 하의 기장도 위랑 맞춰서 같이 해드릴게요. 아, 살짝 더 길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 정보가 필요해요. 고객님 성함이랑 연락처랑 간단한 주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홈페이지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10% 할인이 들어가는데 가입 같이 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서류 가져올게요. 이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멤버십 가입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아래 주민번호 적어주시고, 휴대폰 번호 010 주소는 자세하게 적으실 필요 없고. 혹시 인터넷에서, 네네, 뭐 양말이라든지 그 외에 상품 같은 경우는 주문이 가능하니까. 네, 그러면 뒤에 주소까지 적어주시고. 적으셨으면 아래 이메일 적어주세요. 저기가 이메일로 지금 상품이 제작 중이고, 이제 배송이 출발하고, 그런 걸다 알려드리니까. 적어주시고. 그 아래 사인하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 첫 구매하셨을 때, 꽤 구매하셨으니까 아마 마일리지가 많이 쌓일 거예요. 마일리지별로 등급도 있으니까 혜택도 커지고. 다셨어요? 그럼 제가 확인을 할게요. 성함, 주민번호, 주소. 하지만 아이인가요? L인가요? 아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지금 바로 입력해서 카드 발급해 드릴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네. 저는 여기 직원이죠.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추천 많이 하시던가요? 아직 잘 모르실 텐데. 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눌러보셔도 되죠, 당연히. 네, 눌러보세요. 이 시간이 가장 심심해 하실 테니까. 주소가. 그리고, 메일 주소. 입력.
화면 한번 보시고 혹시 틀린 부분 있나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주소랑 성함이랑 꼼꼼하게. 가입해 주셨고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이디 등록이랑 제가 카드 드릴 거니까 번호 입력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쿠폰이 나오니까 카드는 여기 있고요. 주문하신 상품 과정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메일로 다 전송이 되니까 그거 확인하셔도 되고 저희 매장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방문도 상관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또 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